화성산업은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조 211억 원으로 전국 34위, 대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화성산업은 창업 60주년을 맞아 연간 수주 목표를 1조 원으로 정해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함께 물산업, 조경,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 개발 계획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협력업체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중견건설업체인 서한은 부산과 대전, 울산, 전남의 분양시장 등 역외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혁신도시와 국가산달에 이어 경기도 고양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선정되고 산달을 재생하는 서대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주택 사업은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이며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서 공사비 조달이 원활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왕은 다음 달 달성군 서재에 아파트 900여 세대를 분양하는 등 활발한 건축과 수주 활동으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대구 건설업체들은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TBC 박석입니다.